모모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성더를 중국 드라마 대사를 예문으로 배워볼 텐데요. 약간 설명할 게 있는 단어여서 설명을 조금한 후에 6개의 드라마 대사를 원본 2번 해석, 자막 있는 영상 2번씩 본 후에 6번씩 반복해 둘 텐데요. 듣기를 연습하실 분은 정상 속도로, 말하기를 연습하실 분은 0.75배속으로 들으면서 크게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부분만 보시면 될 텐데요. 외우기 부분이 어디 시작하는지는 밑에 표기해 두겠습니다. 성더는 그 뜻 자체가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용에 부정사를 정말 쓸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엄마 모르시게 라고 할 때 모르다가 不知道 이니까 성더마마不知道 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엄마가 혹시라도 모르면 안 되니까 엄마가 모르지 않게 엄마가 꼭 알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모르지 않게 엄마가 꼭 알도록 이럴 때는 뿌가 들어가겠지만 엄마 모르시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엄마가 알지 않도록 성더마마知道 하고 뒤쪽이 긍정형이 나와야 한국어에서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성더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뒤에다가 부정사를 쓰게 되면 오히려 반대말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미엔더 이미엔 이라고 하는 문어체 말이 있는데 얘네들이 문어체고 성더가 회화체인 차이도 있지만 성더는 뒤에 단어가 하나 달랑 올 수도 있는데 미엔더나 이미엔은 최소한 두 개의 단어 이상 그러니까 구나 절만 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 수업하는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 너 왜 여기서? 나 곧 출발하는데. 给你 준비了 充电宝和充电线. 당신을 위해서 보조배터리와 충전 케이블을 준비해왔다. 省得 니 手机 又没电, 我联系不上你. 괜히 또 당신 핸드폰에 충전이 떨어져서 내가 당신하고 연락하지 못하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你怎么在这儿?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你怎么在这儿?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 친구가 설사를 하는 거죠. 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呀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 변기에 앉아 있어라. 나오지 말고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운 빼지 말고 내가 약 사가지고 금방 올게. 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 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点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点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
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 내일 시험 끝나고 11시 반 이후로 시간 있어. 12点, 我在进大东门等你。 그럼 12시에 대학 이름인 것 같죠? 내가 무슨 무슨 대학 동문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35분 봐. 12시 말고 11시 35분에 만나자. 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 괜히 30분 더 기다리지 말고. 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 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点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点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挨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 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挨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挨说。 너 빨리 와서 나 좀 가르쳐줘. 좀 있다가 내가 한 소리 듣지 않게. 수어 다음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단치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他还说你呀?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러기까지 해? 没有. 他不说我. 他说他队员. 아니야. 그는 나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괜히 자기 팀원들 가지고 뭐라 그래. 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挨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挨说。他还说你？ 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멀쩡하게 예쁜 아가씨를 냄새난다고 구박하는 중입니다. 过来，给你几件衣服。 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一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了。 이리 와봐라. 내가 옷 몇 벌 줄 테니까 단장 좀 해라. 괜히 조금 있다가 내가 밥 먹을 때 너보고 또 토하지 않게. 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来，你过来。 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 보기 불편한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나 아버지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 같죠? 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 그가 정각에 퇴근해 오지 않습니까? 나는 얼른 정리해가지고 갈 거예요. 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 사실은 被나 아이나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죠. 굳이 두 개를 쓸 건 없었는데. 한 번이라도 덜 만날 수 있으면 덜 만나는 게 좋죠. 괜히 또 만나서 욕먹지 말고. 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 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
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你怎么在这儿啊？我马上就要出发了。给你准备了充电宝和充电线，省得你手机又没电，我联系不上。哎，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哦。哎，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哦。哎，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哦。哎，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哦。哎，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哦。哎，你就在马桶上坐着，别出来了啊，省得来回跑费劲儿。我马上回来啊。哦。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我明天考完试，11点半以后有空。12点，我在青岛东门等你。11:35吧，省得还要多等半个小时。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爱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爱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爱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爱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爱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你快来教教我，省得一会儿我爱说。他还说你？没有，他不说我，他说他队员。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来，你过来，给你几件衣服，赶紧收拾一下自己，省得等会儿我吃饭的时候见你又吐。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
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他不是按点下班吗？我赶紧收拾完就走，能少见一面就少见一面，省得又被挨骂。